자, 이어서 오실 분은요, 강호동 씨를 오싹하게 만든 두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페라 부부님 나오세요! 나오세요! 바라겠습니다. 네, 제일 아름다운 노래 시로 남들한테 기쁨을 주고 있는 파페라 부부 15년 차네요 저희가. 네. 김동규, 김구미 부부입니다. 15년 차예요. 예. 근데 이 부부는 닮는다고 하잖아요. 네. 눈빛이 닮았어요. 어, 맞아. 아, 눈빛. 눈빛이 닮았고 그 눈빛이 되게 부자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 눈에. 네. 보입니까? 눈에. 누가 보인다? 돈이 있어요, 눈에. 에이, 진짜. 달라. 아, 눈빛이 아니라 얼굴까지 닮았다는 그러니까. 얘기를 네. 결혼 때부터 들었어요. 어, 외모까지 두 분이 닮았다? 네. 이제 수염이 없어서 사실은 안 닮았는데, 어.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당신 따라 꿈길을 기울여 부부로서 활동했던 모습들입니다. 예. 아, 저도 파페라 가수분들을 많이 봤는데, 네. 어, 이분들은 혹시 호흡이 잘 맞는 거 보니까 혹시 행사장에서 그렇지. 조인을 해서 그렇죠. 여기 나오자고 만난 게 아닌가. 아, 이런 예리하게 좀. 그렇죠. 그렇진 않고요. 예. 그럼 어떻게 부부의 연이 됐는지. 저는 이제 만악도였었는데 음악을 늦게 전공해서. 네. 이태리 유학을 가서 그 도시에서 오늘날 이제 강릉쯤 되는 도시에서 예. 거기서 이제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만났죠. 그분도 보통 일단 예. 운명이 아니네요. 너무 아리따운 교수가 예. 또 무엇보다 이렇게 지켜보니까 마음이 아주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그래서 예. 아, 우연히 아예 한번 좀 사귀어 보자 하는 그 얘기를 했더니 아, 너무 쉽게 그러자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참 행운을. 맞게 됐죠. 오늘 5개월 만에 저희는 결혼해. 5개월 만에. 또 이제 뭐 그 알고 보니까 대학교 네. 때 별명이 수녀였었대요. 어, 왜요? 그 뭐 좀 독신주의자적인. 오히려 어머니는 항상 얘기하시는 게 얼음 같은 너의 마음을 김서방이 어떻게 했길래 녹였냐.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김서방은 이렇게. 그러면 남편분을 만나기 전에도 남자친구도 없었고요. 예, 전혀. 연애도 한 번도 안 해보시고요. 네.
진짜. 근데 남편분이 어떤 점이 좋아서 5개월 만에 보자마자 결혼을 합니까? 이 부분이 제일 가짜 같아요. 제 느낌에. 이번에 우리를 좀 속여보시겠다고 제작진이 네. 작정을 했는데 소설을 엄청 쓴 거예요, 지금. 제가 이쪽에 제가 좀 전문가인데요. 네, 부부생활 쪽. 네, 뭔가 네. 너무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장된